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믿음 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이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확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세우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내용,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자리인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 것, 이 부정적인 내용부터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였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닌 것, 자, 이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자, 그리고 나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그것이 조건과 근거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아닌 것, 먼저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내가 구원을 받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 행위 때문에 그 믿는 행위가 조건이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믿은 내가 원인이고 그래서 결과로서 구원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믿는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인간의 실존상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존상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혹시 누군가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을 해낸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만큼 믿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조건과 근거가 되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를 설명하는 아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예. 믿음은 한마디로 나의 행위를 100% 배제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살이에 100% 개입할 수 없고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나의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날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날 위한 하나님의 편드심, 바로 이 부분을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동료로서 믿음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믿는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나는 믿을 수도 없고 그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고 그리고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왜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인 겁니다. 다시요,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그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나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한마디로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나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의 사실 모든 약속을 나에게 지키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믿음이 무엇과 같은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 배제되는 거예요. 내가 100% 배제되었다는 것은 믿는 나의 행위조차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믿는 행위로 내가 나를 구원시키는 나의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는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죠.
우리가 믿음의 원리, 즉 내가 배제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즉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예,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 가운데서 겨자씨만 하지만 믿는다는 고백이 나온 것,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원리, 즉 전적인 은혜로 나는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만 나를 구원시킨 증거를 겨자씨만 하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은, 믿는다는 고백은 그 고백이 근거가 되어서 나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즉 은혜를 따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결과요 증거라고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서는 믿음은 은혜와는 동의어이며 동시에 율법과는 반대의 원리로서 설명합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율법의 원리가 아닌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동의어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두고 살펴본 바대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을 이렇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이죠. 믿음의 법이냐 또는 믿음의 원리냐 아니면 행위의 원리, 즉 율법의 원리냐라고 해서 율법과 믿음을 원리적인 개념으로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과는 별개의 원리로서, 즉 apart from law, 율법의 원리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원리가 등장하였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생략하셔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의 원리, 율법의 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원리로서 얻어진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개입하여서 내가 구원의 조건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율법과 행위를 동여로 놓습니다. 3장 27절 28절에서도 그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의 자격,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가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죠.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의 죄값을 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하여 살리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유일한 나의 구원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나의 행위가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위의 원리, 나의 행위, 내가 개입하여 얻은 율법의 원리에 의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의 행위가 내가 근거되지 않고 100% 배제됩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 100% 근거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만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엇에 대한 정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아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원리, 율법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원리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로 그냥 성경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얻은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사는 인생을 그냥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소개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 이 믿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붙드신 변함없음,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그 어머니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그 나타내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행한 어떠한 악한 경우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떠한 악한 경우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그 결과 얻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렇게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입니다. 그것을 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내 인생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자리까지 세우십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서요, 여기까지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그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그 믿음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즉 최악의 경우에도 날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받고 신실하심으로 사는 자다 이것입니다. 즉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실존 현재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신실하심은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도 못해주신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그 경우에도, 최악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내가 지금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나에게 없는 그때에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분의 약속에 충성하며 신실하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실존이고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되죠. 막사라도 돼? 아니죠.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가 막사라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방치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까지 붙드신, 변하지 아니하심, 포기하지 아니하심으로 정리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를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내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야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 반복합니다. 왜 반복을 하겠습니까? 중요하다는 말이죠. 반복을 한다는 것은 암기할 내용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하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면서 암기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암기해야만 될 정도로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리, 진리이기. 이건 내가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리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 지루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원리로서 암기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당시 배경이 이제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뒤에 바로왕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11절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묘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십사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게 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왜 꺼내놓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종이 낫지 광야에서 죽는 거 이거 무슨 짓인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외침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정도만 했는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13절 14절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너희를 위해 내가 싸우겠다. 오늘 본 그 원수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너희가 보게 하겠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이스라엘은 악을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된 그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단 눈꽃만큼의 신실함, 충성심, 신뢰, 의지함 꼭 붙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에게 하신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홍해를 건너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그때 야! 우리도 그들처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한번 건너보자 라고 서로 분발하고 서로 위로할 것입니다. 예! 그걸로 봐서는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위로하고 분발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넨 사건을 그렇게 갖다 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국어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오리지널 스토리가 이렇고 지금 이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이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이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시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렇게 했다면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홍해를 건널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이 말씀의 기록의 의도가 너희도 그들처럼 큰 믿음을 가져봐 라고 하는데 전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현실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가를 그리고 무엇이 성취되고 있는 자리인가를 그들의 샘플 삼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는 인생임을 그들을 샘플 삼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악하다고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면초가의 그런 절체절명의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로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함을 따라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가시고 구원에 완성된 그 자리까지 온전히 세우시고야 마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 받은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 예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 이렇게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환경도 막히고 신앙도 바닥을 쳤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정도로 바닥을 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재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나? 아닙니다. 작은 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믿음으로 믿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하심이 어떻게 그 작은 믿음밖에 가질 수 없는 나를 덮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입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자 믿음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y faith, Abram, even though he was past age and Sarah herself was barren, was enabled to become a father.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99살, 89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와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분발을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분발하는 것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시험 문제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그런 시험 문제를 받은 학생으로 본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을 발휘합시다 라고 가면 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처럼 믿음을 발휘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봤고 이제 99살, 89살이든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시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분발시키는 데 이 말씀을 쓴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나가서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된 내용과도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본래 사건으로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 창세기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 이제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등장하는 그 배경은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99세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니까 그 아내 사례는 89세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제 사례가 90살에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바로 내년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바로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 아들이 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길래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든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 아들도 너와 너의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는가를 확인해본다면 바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례는 얼마나 크게 또는 얼마나 잘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 나이에도 자식을 낳았을까?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99살이 될 때까지 불가능이 눈앞에 환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실함이 바로 그와 같은 아들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17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17장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재확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보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네 가지로 다시 한번 너에게 보증을 주겠다라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데 몇 가지로? 네 가지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아니죠. 최소한 25년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도로 최소한 2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 같은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라고 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등장하는 연수대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왜 여기에 꺼내는 줄 알아? 너에게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틀과 같은 많은 아들 자녀를 두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99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을 네 가지로 보증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는 다시금 네 가지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네 가지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보증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아주 참으로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다둥이의 아버지예요. 많은 자녀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 못 믿어? 내가 그럼 네 이름을 바꿔서라도 내가 자식 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증할게. 첫 번째 보증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할례의 약속입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자식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는 그 나의 약속의 보증으로 너의 몸에 칼자국을 내는 거야. 할례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할례와 언약, 약속은 같은 뜻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베렛, 할례, 언약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너희 몸에 내 언약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질 못하자 너 그렇게 못 믿어?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는 약속으로 첫째로 이름 바꾼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 안 지키면 이름 가져와서 따져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의 몸뚱아리, 너의 살에 내가 약속할게. 그래서 자기의 그 생식기를 잘라내서 거기에 약속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야 하나님 내 몸에 멀쩡한 몸에 칼 대시더니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7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 아내 이름을 사례에서 사라라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다둥이의 어머니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못 믿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것저것 못 믿으면 너의 아내 이름을 내가 바꿔서 보증할게. 사례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가 되어서 다둥이 엄마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자식 안 주면 이름 가지고 와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아브라함! 할례, 사라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그냥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냥 섞어 쓰겠습니다. 사례 사라도 막 섞어 쓰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어질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말하자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일인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는 그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그렇게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내 약속대로 자식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보증으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참 놀랄만한 반응입니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몇 살 때라고요? 99살? 사례가 89살 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스마엘도 어차피 제씨인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제 자식으로 쳐주세요.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백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일까요? 비웃음일까요? 비웃음이죠. 하나님을 비웃는 겁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누가 꺼내달라고 했길래 애굽에서 꺼내놓고 여기서 죽이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체면은 있으니까 대놓고는 묻었는데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몇 살 때라고요? 99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그것도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게서 아들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상식을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참으로 수치스럽게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끝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몸뚱아리의 언약이나 할례 사례에서 살아라. 근데 비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나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듣고 비웃었냐? 나는 내 약속을 너한테 지켜서 네가 진짜 웃도록 만들게. 그래서 이삭이 laughter 웃음이 되는 겁니다. 웃음이를 진짜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비웃었지만 비웃는 너 내가 보니까 너 최악이야. 낯살이 벌써 99이야. 내년에 자식을 받아야 될 놈이 99살이 되어서 이렇게 못 믿냐? 그런데 그 최악의 순간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 아내 사이에 내가 약속한 대로 자식 주는데 그 이름까지 지어줄게. 이삭. 그래서 네 가지 약속의 보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할례, 사라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말입니다. 이미 호적에까지 그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말입니다. 그리고 21절 나의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삽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아내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은 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뭔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대표야. 샘플이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인도함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식 낳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사는 인생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대표 삼아 아브라함을 샘플 삼아 자식 받아내는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성취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대표 샘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할례, 사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함을 고발합니다. 99살 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바대로 아브라함 가운데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 없어요. 사라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의심을 뛰어넘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결과 그들에게 아들인 이삭 웃음이가 오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사례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기록.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최악의 순간이다. 최악의 순간이다. 어떤 최악의 순간이에요? 99살, 내년이면 자식을 줄 텐데 그 순간에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더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 사라를 다시 한번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자식을 주겠다는데 그 아내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연속처럼 말입니다. 최악의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이 비웃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네.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우리는 동일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샘플, 대표입니다. 우리보다 달라서 조상이 아니에요. 대표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특별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표삼아 샘플삼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 문제고 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생명의 문제에 대한 약속이 둘 다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두 가지에 관한 약속들이 다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99살에 하나님을 비웃었던 아브라함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 우리 성도의 실존이고 그 실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인생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나의 작은 믿음이 걱정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작은 믿음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한대의 신실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들을 때마다 믿음이 보증하는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떠한 나의 최악의 경우에도 말입니다. 두 가지 샘플 홍해 앞에 이스라엘 99살에 하나님을 비웃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그 자리에 인도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친구다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에게 지켜내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감당한 자를 우리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있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십니까? 도저히 나의 작은 믿음으로는 두렵고 떨려서 이 세상도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 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친구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처자식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확인한 이상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현장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그 발걸음 말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대함은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도 펼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자녀를 잉태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최악의 상황 같은 지금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십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실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숙제를 이행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